자, 이색기전. 그, 네. 그부터 할까요? 네, 이색기, 그러니까 잘못 발음하면 이색기전이 된단 그렇지. 말이야. 아,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그, 한참 그, 작년에. 네. 바이든 날리면. 네. 얘기가 한참 있을 때. 네. 이제 저희가 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예. 어. 전시회명을 못 정하고 있던 차에. 차에.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네. 그 얘기를, 뉴스를 듣고. 네. 그날 밤에 제가 결정했어요. 이거다, 바로. 바로 이거다. 이제 한자를 조금 좀 달리해서 어. 그 이자가 달리, 그 다음에 빛색에다가 아, 아름다울 휘자, 빛색, 색깔 어. 때. 그럼 이 새끼가 너무. 왜냐면 작가가 저 아니고 세 명이 같이 했었던.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여러 작가가 모여서 아름다움을 아. 표현한다고 했는데 아. 어감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새끼 전이죠. 바로 이색 휘전입니다. 어, 작가 세 분이 어떤 분이죠? 우리 저하고, 그 다음 박용현 작가라고. 박용현 작가. 그 다음 유종석 작가. 아.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시고 엄청나신 분들이죠. 아, 그래요? 네.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 그럼요. 자, 우리 저 이호 작가님 먼저 작품을 좀 보면서 얘기를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얘기도 하고 볼까요? 네. 이호 작가님 첫 번째 작품부터 좀 볼까요? 예, 예. 이건가요? 어, 원고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저 취미에는 어디 떠는 게 있는데 예, 원고대로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이겁니까? 어, 네. 네, 왔다 갔다 하네. 원고 순서대로 가죠. 그래야지 우리 작가님이 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네. 어, 요거 이제 전시회 거. 전시회 얘기죠. 포스터. 예. 네, 어, 네. 전시회 포스터. 2호 박용현 유정석.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나온. 아, 그거네요. 네, 네, 네. 요거 이제 추미애 당대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그, 대선 경선,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추미애 네. 캠프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민주당 경선 때. 그 옛날 얘기네요. 좀 과거 얘기네요. 네, 대선 경선 때. 대선 경선. 아, 네네네. 과거 얘기는 아니구나.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제주도의 그 4.3 평화공원에서 찍은 건데, 어, 뒷 얘기는 저희가 저 끝에, 사진 네. 맨 끝에 있다가, 사실은 좀 제가 사인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오시면 좋은데 네. 밀출발을 하셨어요. 왜? 마음이 급해? 어, 그래서 저는 저기서 이제 돌아서 막 앞으로 뛰어와가지고 숨이 너무 찬데 사진을 일단 찍었거든요. 어. 근데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 그 드레스 코드 색깔하고 네. 그다음에 하늘색이 똑같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옛날 그 어떤 분 표현을 좀 빌자면 네. 온 우주의 기가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런 그 사진이 나왔고 어. 정말 그 구름이 사진에 모든 일을 다 해줬었던 어.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제 전시회 작품을 네네네. 추미애 전 장관이 좋아하셨겠죠? 어, 반응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전시회 때 안 왔어요? 막겠지. 전시회 때 바쁘셨나 봐요. 아, 그래야지. 아. 어, 그래가지고 아, 요즘 외부 일정을 안 하시니까 네. 저도 알기 때문에 전화 좀 가끔 드리는데 네네. 안 받아. 출연하라고 그럴까봐. 맞아요. 아니야. 추미애 전 장관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네. 이건 뭔가요? 네. 자, 이것도 경선 기간 중에 그 아마 이게 전북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전북 네. 경선이 아. 끝나고. 아.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1등, 2등은 아니셨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지자들이 항상 밖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끝나면 지지자들이 이렇게 확 몰려드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주먹 인사를 저렇게 하실 때 네. 굉장히 막 힘이 느껴지는 네.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 사진은 제가 찍은 것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아.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호 작가님이 추미애 전 장관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검찰 문제인가요? 검찰 이용 문제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저는 사실 사진 전공자가 아니에요. 오. 제가 원래는 그 영문과 교수였어요. 그래? 어, 그러세요? 네. 아, 지금 대학에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고요. 아, 네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좀 찍었는데 지금 정치 상황들이 좀 안 좋은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뭐 광우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퇴진도 예,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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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예.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그걸 찍다가 보니까 네. 그 중간 상황에 이제 추미애 장관님, 조국 장관님 여러 힘든 일을 좀 당하시고 해서 네. 그래서 저거는 좀
제가 찍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정말 우연하게 그걸 한 게 집사람하고 파주에 놀러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선 나오시겠다고 출정식을 하셨는데 전 모르고 갔어요. 아, 그 남북 뭐 그쪽에 어제 저 파주 헤이리에서 뭐 그 행사를 하셨거든요. 예. 아. 네. 근데 전 집사람하고 차 마시러 갔다가 네, 거긴 데이트 많이 하는데. 네, 네. 근데 거기 행사가 있길래 거기 서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가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캠프를 찾아갔는데 정말 사람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캠프에 그 마크도 없고 처음 대선 경.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출발이었고 제가 그 캠프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네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모였잖아요. 네네. 자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당시에 저 윤석열하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렇죠. 이렇게 네. 대회전을 했던 분 중에 한 분. 그렇죠. 네. 그 아무도 안 도와줬고. 네, 그 너무 대중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대중들은 너무 많이 지지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덜 도와주셔서 사실은 좀 심한 소리를 하고 싶지만 하셔도 돼요. 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욕만 네, 안 하시면 좀 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거 안타까운 네. 우리한테 배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안 힘드셔도 되잖아요. 오늘 또 그 조국 장관님 재판이 있는 날인데 그렇습니까? 1시? 2시라고 했나요? 제가 이제 끝나고 잠깐 들릴 예정인데 그분도 그렇게 고통 안 당하셨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더 그 좀 힘을 모아서 그때 호불호를 떠나서 그때 잡았다 그러면 잡았다 그러면 지금 달라질 수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 그렇죠. 고통을 겪고 그러진 네. 않죠. 자, 세 번째 우리 저 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로 연인 같아. 경선 때인가요? 경선 대구에서 찍은 거예요. 대구 동성로에서 찍은 건데. 동성로. 네. 내일도 동성로에서 뭐 모레입니다. 행사가 모레. 모레인가요? 모레 4시. 맞아요. 저도 내려갑니다. 저도 거의 갈 예정이에요. 아, 그래 그때 만나요? 네네네. 동성로에서 예. 그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이재명 후보님 그 굉장히 많이 뒤에서 연설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먼저 오셔서 연설을 먼저 하시고 저는 무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분이 저 모습이 탁 떠서 네. 저거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네 번째 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힘 보여요? 재밌네, 아주. 이게 요번 지선 때 네. 이제 계양에 나오셨잖아요. 아, 예, 보궐선거에 나왔죠. 네네네. 저게 아. 이제 계양에서 찍은 건데 마침 계양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살던 동네. 그래요? 예, 오, 예. 그래서 네. 저 동네를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나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인천의 부평에 사는데 네. 거기서 차 타고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네, 네. 갔는데 이제 항상 돌아다니시는 동선이 어딘지 알겠는 거예요. 방송을 보면 저기도 어떤 카페 앞이에요. 카페 앞인데 2층에서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같이 호응하는 네, 그래서 장면이군요. 2층을 쳐다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건데 네. 그 이제 저는 항상 멀리서 사진을 찍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들이 대면 사람들 표정이 변하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통 뭐 숨어서 눈에 안 띄게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전날도 그랬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전혀 안 쓰시고 2층에 계속 인사를 해주시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아, 우리 작가님 입장에 봤을 때 저런 그냥 환하게 웃는 거죠? 반갑게? 그렇죠. 네. 어떤 게 그 인프레션이 있는 겁니까 이게? 각각 다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웃는 것만 그 또 계속 보여주면 네. 사람들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고 힘든 사진만 보여주면 더 우울해질 거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적절히 섞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인데 저 때는 워낙 힘드셨잖아요. 아 힘들 때군요. 네네. 왜냐하면 나오지 말아라 어쩌다. 네네. 거기다가 저 다음 사진 보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없을 거야. 네네네. 저기 다른 사진들을 보면 아 요건 아니고 네, 얼굴이 너무 마르신 거예요.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저럴 때는 조금 좀 또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웃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네. 주로 작가님은 이제 활동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사진 작가로서
그래서 제가 사진 작가라고 얘기를 들은 건 아마 올해부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활동은 했었는데 네. 그냥 이제 조용히 뒤에서 활동하고 사진 전달해주고 뭐 이런 것만 했었어요. 정치인들을 많이 찍으십니까? 그때 이석기 전에도 정치인들 사진이 많았던 우연히 그렇게 됐었어요. 그건 왜 그러시죠? 그 지난번 우리 총선 때 네. 그때 이제 그때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때잖아요. 180석 때니까. 아, 국민들이 확실히 밀어주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연락을 좀 받고 네. 제가 찍어드렸던 분들이 15분이었어요. 네. 연락이 와요. 찍어달라고. 제가 찾아간 데도 있고.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찍어드리다가 네. 그 15분 중에 11분이 되셨어요. 어휴, 확률이 높네. 이호 작가님한테 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음 총선 때 우리 이호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확률이 승률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근데 그 떨어진 네 분도 강남. 아, 강남. 네네네. 뭐 강남 그쪽만 떨어지셨고. 거의 100%의 승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았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김용민 의원님. 예. 예. 네. 저희 단골손님인데. 네, 김용민 의원님이 그 중에 한 분.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행사를 제가 보고 찾아가요. 일부러 찾아가서 사진 남겨드리고 뭐 그런 걸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의원실은 그 사진을 잘 찍는 비서관이 있어서 좋은 사진이 나오는데 네. 어떤 의원실은 그게 안 되는 방이 있거든요. 근데 사진 작가가 찍고 혹시 다른 거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치는 어떻게 보면 글도 좋지만 이미지가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면 제가 쫓아가서 찍어드리고 합니다. 정치를 사진 이제 찍으실 때, 네. 뭐 이제 꽤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 하신 건 전혀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똑같은 지지자의 느낌인데 아, 이제 예. 그거하고 좀 다른 게. 그 겉으로 보는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 보면 사람들이 네. 그 추미애 장관님 그 뭐죠? 사람들이 그 추다르크라고 부르잖아요. 추다르크. 굉장히 막 강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장군이고 앞에 나가서 맞아요. 싸워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옆에서 뵌 장관님 모습은 진짜 여성스러우세요. 그래요? 네. 사람들 오면 같이 안아주고 거기서 눈물 흘리시고 위해주고 그다음에 뭐 속상한 일 있어도 표현 안 하고 참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별명이 추다르클까 다른 별명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추다르크 엄마 같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추다르크 하니까 싸움만 하시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아 지금 엄마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따님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죠? 제가 그거까지 잘 모릅니다. 예, 네. 저의 정보에 의하면. 네네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찍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처음 뵀던 게 네. 대선 때 그 민주당에서 무슨 영상을 만든다고 스튜디오에서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뭐 활 들고 막 찍었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처음 뵀을 때는 저보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뭐였지? 착 쳐다보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저 안 좋아하죠.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고 있었어요. 예, 예. 나중에는 그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도 사람을 참 잘 기억하시는구나. 정치인들이 다 착. 네, 사람 이 사람이 많은 데서 이제 쫓아다니면 사람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포즈를 한 번씩 취해주세요. 눈을 보면서. 아, 프로네. 네네. 그래서 왜 이쪽을 쳐다보시지? 처음엔 제가 왜 실수하셨나 보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포즈를 취해주셔요. 근데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안 좋아하지? 그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요? 그리고 네. 넘어갔어요. 안 좋아합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한번 할 걸 그랬어. 그래도 더 기억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시고. 자, 다섯 번째 사진 볼까요? 작가님? 네. 네, 이거 뭐 김용민 의원이 네네. 중심이네. 오른쪽에 박찬대 의원. 네, 장경태 의원님. 아, 장경태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끝에가, 오른쪽 장경태 끝에가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파란 마스크 써. 네네.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날.
전당대회. 네, 마지막 날. 아, 대표 뽑는 네네네네. 날. 아, 그래서 다 당선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날 사실은 대표님이 혼자 앉아 계셨고, 김용민 의원님은 그 뒤에 뒷줄에, 그 다음에 옆에 두 분은 안 계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님한테 가서 사진 하나 찍으셔야 되지 않겠냐. 그 제안을 하시고. 네, 왜냐면 필요하실 거니까 나중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서 사진 좀 찍으시죠 했는데 두 분이 쫓아오셨어요. 자기들도 하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진, 근데 저 때도 다 쳐다보고 이제 포즈를 취해 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 저 사진의 재미는 뒤에 보면 네. 그 박찬대 의원님하고 장경태 의원님 사이에 누구예요? 고민정 의원님 계세요. 고민정 의원이 진짜 클로즈업이 안 됐네. 네네. 근데 뭔가 좀 불만스러운 표정 같기도 하고. 눈빛을 가만히 보면 고민정 의원님도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포커스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나도 좀 끼워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민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 나도 친히 이재명 겠네. 하여튼간에.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쭉 여섯 번 사진도 볼까요? 여섯 번째 사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네요. 지금 이제 촛불 집회 사진. 야, 이게 사진 작가분이 찍으시니까 다르다. 이게 그 12구 참사가 있고 나서 네. 그 바로 다음에 열렸던 촛불 네. 집회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 너무 이렇게 막 화를 내시고 그리고 이날 정말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요? 펑펑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도 앞에 분이 오시면 저도 같이 울어요. 사진 찍으면서. 이제 카메라가 막 떨리고 막 그러는데 저분의 눈빛이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났다. 너희들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중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국민들은 항상 저런 자리에 나와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고 진실이 뭔지 밝히라고 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숨기기에 급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집회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분의 눈빛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 우리는 진실을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싶고 이런 그런 눈빛을 다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와 저거네요. 이게 언제 전국 집중 집회 같은? 이게 11월 달에 네, 맞아요. 40만 모였다고 했을 때 그때인데 이거 할 때까지도 언론에는 노출이 되질 않았어요. 잘 보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촛불 집회라는 게 있냐, 지금도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추산을 하면 이날도 경찰 추산은 3만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도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보고 이 사진을 좀 찍어주실 수 있겠냐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촛불. 네네네. 그래서 그 서울 프레스센터. 올라가셔갖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오~ 그래서 올라갔는데 옥상에는 갈 수가 없고 그렇죠. 20층에 뭐가 있냐면 웨딩홀이 하나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웨딩홀 식당으로 들어가야 여기가 보여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직원들 왔다 그랬더니 사진 찍으러 왔다 그랬더니 들어가시라고 저쪽에서 찍으시면 된다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사람 촛불 집회했다는 거 알고 있고 거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혹시 폐가 될까봐 커튼을 이렇게 치고 안 보이게 커튼을 치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모습을.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을 3만이라고 그날도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다음부터는 매번 하나씩 올라가서 찍어요. 거기 가세요? 뭐 자리를 바꿔가면서 앵글 바꿔가면서 얼마나 사람이 왔는지 그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네, 그래서 항상 올라가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여덟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자, 이 사진이 그, 이게 아마 숭례문이네. 지금 잘라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세로 사진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 집회 현장에, 촛불 집회 현장에 제가
한 12시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5시나 4시부터 있는데. 일찍 가시네요. 네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좀 보고, 네. 그날은 어떨까 좀 상황도 체크하고 하는데, 네. 저는 제가 일찍 간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와서 피켓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찍으신 거구나. 네. 근데 저날도 저것도 저기예요. 이태원 참사 있은 다음, 아까 그 사진하고 같은 날인데, 도로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혼자 저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치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 근데 정말로 한참 저렇게 앉아 계셨어요. 고개 숙이시고. 그래서 저거는 좀 남겨놔야 되겠다. 진짜 민중이네. 네. 근데 저날은 너무 우신 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여기저기서 다 사람들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셨나 봐요. 자기 아이 같고. 그래서 왜 우리는 항상 저런 걸 겪고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데 못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아홉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작가님들이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가운데는 김민웅 교수님 계시고, 그다음 그 옆에 박재동 화백님. 아, 저희 한번 출연하셨는데, 두 분 다 출연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촛불 집회에서 전국 집중 집회가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이제 그 촛불 행동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래요? 근데 이 작가님들이 이번에 그 굿바이전 기억하시죠? 국회에서 밀려난 거. 네네네. 그 작가님들하고 거의 겹치세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작가님들이 그 전국 집중할 때에 거기다가 갤러리를 차려요. 야외 갤러리를. 천막을 치고. 네, 뭐 그려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맞아요. 캐리컬처도 예, 그려주시고, 예, 예,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작품도 전시해 놓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도 하니까, 그거를 또 저희도 작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 준비해서 내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계획만 있어요. 계획만. 그 이태원 참사가 났던 지역에 어떤 그걸 좀 우리가 그 추모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유족 측하고 연락이 쉽질 않아서 아직 저희가 허락을 얻질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시구나. 되면 아마 그쪽에 어떤 조형물 네. 만드는 작업들 아마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열 번째 사진 볼까요? 이분 뭐 잘 아시는 분이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다. 초심님은 네. 제가 그 집회 현장에서 너무 자주 뵀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전화번호도 서로 주고 받긴 했는데 네. 진지하게 얘기를 오래 나눠본 적은 없어요. 네. 서로 인사하고 네. 아마 얼굴을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존경스러우신 게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뭐 부산에 가도 계시고 광주에 가도 계시고. 항상 어떤 중요한 행사에 가면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가끔은 이제 싸우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 제가 옆에서 막 박수 치거든요. 왜냐면 좋은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옆에서 막 박수 쳐드리는데 이번에 그 저게 단식하시고 아마 그 다음 주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 걱정이 됐었는데 가끔 뵈면 이제 사람들 뵐 때는 굉장히 인자한 표정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무대를 보면서 뭔가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장한 표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조심히. 저러고 계시다가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꼭 그 기자들도 또 잘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이 진짜 존경보다 마땅한 어르신이다.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렌즈에 담긴 민주주의다. 우리 코멘트 작가가 그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지금은 법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치가 과연 민주주의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법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잘 지키고 사는데 그럼. 그 법이라는 게 그 선을 넘어서 정말 나쁜 일을 하는 걸 막아주는 수단으로 있어야지 우리 일상을 결정해주는 수단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재밌는 얘기가 서울시 조례에서 그
그 얘기 들으셨죠? 성관계. 아, 성관계를. 혼인관계에서. 네네네. 그런 이 생활까지 법을 가지고 재단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저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집회와 관련된 사진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조금 이상한 세상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려고 이렇게 모이는 모습 속에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제 꿈은 저런 사진을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와주시고 열정 너무 감사드리는데 민주주의는 지켜내고 지켜내고 저런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받거든요. 맞죠. 이 지배자들이 지배 카르텔들이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해서 맞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네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민주주의 우리 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냈지만 지금 보세요. 더 힘들잖아 지키는 게. 저는 사실 그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제 잘 살겠다 했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아니잖아. 네.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네. 아닙니다. 맞아요. 예, 뭐 네. 유럽이라 이런 데는 극우 파시스트 당인. 미국 보세요. 미국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갑자기. 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네. 어,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매번 촛불 집회나 이런 행사 있을 때 가서 우리 가면은 이호 작가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거네요. 네, 항상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무대 쪽에만 있지 않고 사실은 그 지지자 분들 거기 오신 분들 사진을 담고 싶어서 그게 진짜지. 네. 예, 그분들의 얼굴 맞아요, 표정, 표정.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담기면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담긴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나 여기 왔다라는 어떤 흔적을 남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 각 개인 주체들이 모여서 네, 다 개인들이니까 네, 촛불이 만들어지는 거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네. 거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사진을 계속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직도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사진 찍을 때 추우니까 잠바에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녀서 잘 이제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 제가 지나가면 이호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소리치면 사진 찍어드립니다. 아, 저도 만나면 이호 불러야겠다. 네, 네. 그래서 사진을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면 거기 올라오시는 정치인 분들은 사진이 많잖아요. 많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장만 찍으면 되고 대신에 거기 오신 분들 이렇게 오셔야 그 정치인도 설 수 있고 그럼. 그분들이 계셔야 그 사람들은 혜택받은 사람들이지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습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좋은 작품들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우리 저 이호 작가님의 활동 기대하고요. 촛불 집회에서 네. 또 만나서 제가 멀찍이 보면 이호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저희들은 두 가지 주요 컨셉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장애 투쟁한다 그러는데 그래 지켜보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할 것인가 지켜보자. 아, 민주당 죄송합니다. 저희들 심정이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대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청공 너 걸렸구나 드디어 걸렸어 그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모레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분들의 2시 집회는 꼭 시간 좀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격려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월요일 날은 저희들 그 지금 청공 그 관저 부분에 대한 주인공 김종대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지난번에 나와서 이낙연 네가 DJ냐? 이런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의원도 죄송합니다. 이낙연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합니다. 이낙연 의원한테 네가 DJ냐? 이렇게 얘기했던 박지원 전 원장. 자, 월요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뀌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하십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